이놈이 어지간히 뒤탈이 두려웠던 모양이로다. 세상 모르고 까불더니 왜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더냐? 세간의 자자 명성대로 나라를 근심하시고 백성을 아끼시는 어진 대감님의 마음을 새삼 느꼈습지요. 니놈이 정녕 간땡이가 부었구나. 담낭의 허한 증세는 흔히 지나치게 학문에 전념하는 학자나 밤낮으로 정사에 매진하시는 대감님 같은 분들께 주로 나타나는 병증이온데 니놈이 어찌 그걸... 네, 이놈! 몸 전체에 맥이 떠있고 화란 것으로 보아 소인 간의 음어증으로 판단하였나이다. 듣던 대로 제법 이로다 마는 신장에 합수열인 음곡, 간장에 합수열인 곡천을 함께 보하는 진법을 쓰면 머지않아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아니 그리 간단하단 말이냐? 하면 이밤중에 네 발로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백성을 내 몸처럼 아끼시는 분이라고는 하나 어찌 그런 누추한 곳에서 천한 것들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따로 매시는 게 국록을 받는 의관된 자의 도리이지요. 해민서엔 좋은 약재가 없어 약재청에 들려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복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회원님! 네시오, 저는 이댕도비 두치러 갑니다요. 뭐냐 그래, 수고가 많다. 예, 회원님! 오늘 낮에 해민서에서 진짜로 멋지셨습니다요. 제가 완전 제가 사내를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의원님 최고였습니다요. 고맙습니다. 저 의원님, 저 행랑제 방에 병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요. 실은 이놈 없는데 몇 달 전부터 영 운신을 못 하시더니 지금 정신과 정막 오락가락 하십니다요. 저희 같은 것들은 주인 허락 없이 해민서도 마음대로 못 가는 처지라서 뭐 이원님도 대감마님 서실에 어쩔 수 없이 오셨겠지만서도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우리 엄니 두치라 두치라. 예예. 너네가 쥐꼬리만한 녹봉 받고 하루에 병자를 몇이나 보는 줄 아느냐? 아이 수십, 어쩔 땐 100명이 넘는다. 조선 팔도에 어찌나 소문이 퍼졌는지 이 허임에게 침 한번 맞아보겠다고 몰려들 드는데 그거 하면 그게 돈이 되냐? 말로만 때우지. 조선 제례 의원님이 어쩌고 저쩌고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너 같으면 지겹겠느냐 안 지겹겠느냐? 의원님! 의원님! 잠시만요! 지겹겠지요! 압니다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오신 김에 불쌍한 우리 엄니 침 한 방만, 침 한 방만 딱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너 돈 있냐? 예? 낮에 그만큼 했으면 밤에 딴짓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나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침 만났더니 사지가 쑤신다 이놈아. 진짜 죽일 놈의 새끼가. 내 새끼야! 너 천출이라며! 같은 천출끼리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법이하던 야 새끼야. 너 우리 엄니 살려내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알겠냐? 딱세요! 어허! 가서 몽둥이 좀 가져와. 야 제발 이럴 짓을 좀 마라. 아, 나 사지 쑤신다니까. 새끼가 지금... 아! 이 새끼가 지금... 근데 원래 애들한테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이 새끼... 발 맞다, 이 새끼... 오야, 아우야, 걱정 말거라. 내가 잡을게. 저 개참놈인 줄도 모르고.
허임이다 이 새끼. 우리 엄니 죽으면은 너는 내 손에 뛰어지는 거야. 아니야.